하이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 팡팡 올라오는 피지를 싹 잡아주는 피부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토너 크림을 발라주는데요. 너무 달걀귀신처럼 부자연스럽게 발리면 부담스러운데 자연스럽게 톤보정이 돼서 좋았던 제품이에요. 끈적임과 묻어남이 없어서 피부가 답답하지도 않고 미세먼지 많고 더운 여름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다른 토너 크림들은 썬 기능이 없는 제품이 많은데 이 제품은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피부 화장 시간도 단축이 되는 멀티 제품이에요. 어느 정도 톤업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바른 모습과 두번덧 바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확 밝아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톤이 보정돼서 부담되지 않는 토너 크림 같아요. 방금 보여드린 토너 크림과 같이 바르는 찰떡인 쿠션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케이스는 화이트 톤에 핑크 골드가 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색상은 10호와 20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10호는 핑크 베이스에 21호, 20호는 살짝 옐로우 베이스가 더해진 23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목에 있는 타투로 커버력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는 토너 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20호를 사용해볼게요. 반쪽만 발랐을 때 얼굴을 보면 굉장히 커버력이 좋죠. 이제 나머지 반쪽도 발라 마무리할게요. 피지 조절 특허 성분인 카알라민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서 뽀송하게 마무리되고 파우더 처리를 따로 안 해줘도 돼서 좋았어요. 이렇게 손을 갖다 대도 방금 막 바른 건데 묻어남이 많지 않고 손자국도 안 나는 거 보이시나요? 뽀송하게 마무리되는데 건조하지 않고 지속력도 높아서 뜨거운 여름에 쓰기 좋은 피부 화장법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여러분.